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농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양리입니다. 멀리 백월산 아래 홍성 시내의 아파트 숲이 보이고 시내 외곽으로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알곡이 맺힌 논은 살짝 갈색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네요. 도시 풍경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폭 4m 도로와 3m 도로 사이에 월계천이 흐르고 3m 도로와 접해 소개해드릴 토지가 있습니다. 계략적인 토지 면적 및 경계를 살펴봅니다. 면적 3,117제곱미터, 약 943평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 답 한 필지로 범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 곳입니다. 도시지역이므로 전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니 축사에 대한 문제도 없는 곳이죠. 시내와 멀지 않으니 오가며 농업 경영하기 좋은 거리이며 농업 경영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해도 좋을 곳입니다. 금액은 평당 35만원, 전체 3억 3천만원입니다. 화면으로 좀 더 살펴볼까요? 농지 뒤편의 아파트 숲으로 미루어 홍성 시내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편은 그야말로 한가로운 농촌 풍경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도시와 시골의 모습이 모두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도심의 생활 편의 접근성도 좋고 조용한 시골의 한가로운 풍경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월계천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부분 쪽에 진행하는 공사는 홍성 북서부 순환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네요.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 홍성 외곽 순환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공사는 2025년 말 완공 목표입니다.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면 충남도청 내포 혁신도시 접근은 더욱 쉬워지겠죠. 물론 교통 및 주변 환경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도 크게 나쁘지 않은 교통 등 접근성을 살펴볼까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4분 거리입니다. 각급 학교와 읍사무소, 군청, 역, 마트 등 홍성 시내는 자차 5에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홍주 종합경기장 등 홍성 시내 초입은 도보로도 1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충남도청에 있는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0분 내면 접근 가능하군요. 서해선 홍성 화성 간 고속전철도 10월 완공 예정인데 간혹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높이에서 잠시 살펴볼까요? 농지 끝부분 현재 잡풀이 자라 있는 곳입니다. 하나의 농지이지만 살짝 언덕받이라 이 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한 북전에는 작은 나무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오가며 농업 경영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눈높이에서 둘러보니 홍성 시내의 아파트 숲이 보이네요. 도심과 멀지 않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도로가 완공되면 도심과 한층 더 가까운 거리가 되겠지요. 도시에 살지만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업인 되고자 하는 분에게 좋은 면적의 논입니다. 물론 도시지역이므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홍성 외곽 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시내에서 접근성도 좋아질 테죠. 도시지역에 속함으로 차후 투자가치와 이용가치도 바라볼 수 있는 곳임을 인지하고 접근해도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